예, 오늘은 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수환입니다. 지금 난리예요. 난리지요. 전 세계의 주요한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짓는다. 지금 뭐 GM 같은 회사들은 지금 계속 공장 가동도 일부 지역에서 멈추지 않았습니까? 공장 가동도 가동인데 사실 제조업의 특성상 공장을 놀리면 안 되죠. 아니, 다 마이너스죠. 다 마이너스죠. 네. 근데 그걸 멈췄다는 건 심각한 생산 차질로 빚어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을 저희가 다 봤고 또 근본적인 어떤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네. 왜 올 초부터 자동차 반도체 그렇죠. 쇼티지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사실은 이 자동차 반도체 부족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예측 미스가 포캐스트를 미스했다. 왜냐하면 작년 3월에 이제 코로나 이제 터지고 완전 환란기를 겪으면서 생산량을 다 이렇게 예측치를 다 줄여놨다. 줄였죠. 줄이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줄이면 부품도 당연히 줄어들겠죠. 안 받겠다라고 예. 이제 얘기를 해놨으니까 반도체 업체들도 아 뭐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뭐 자동차용 말고 무슨 인더스트리나 뭐 일반 컨슈머용으로 돌려서 웨이프 돌려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팔겠다라고 해놨고 했는데. 하반기부터 근데 딱 갑자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갑자기 V자로 탁 올라갔죠. 네, 근데 이제 자동차 반도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무슨 찐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바로바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와서 지금 갑자기 좀 늘려달라고 하니까 못 늘리니까 지금 그쵸. 이렇게 쇼티지가 지금 난 건데 사실은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원래 이제 2010년도부터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뭐 TI라든지 뭐 인피니언이라든지 ST마이크로라든지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들은 팹라이트 경향이라고 해서 축소하는 거겠죠. 우리가 생산하는 걸 주요 제품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이제 파운드리에 맡기자 해서 그래서 팹라이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게 2010년도 뭐 2015년까지 계속 나왔던 뉴스들인데 파운드리에 이제 많이 맡기다 보니까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좀 남길 수 있는 게 남기기도 남기지만 생산을 조금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. 이게 또 파운드리에 맡겨놓으니까 굉장히 리드 타임도 길어지고 또 자동차 반도체 돈이 사실 별로 안 돼요. 별로 안 되고 자동차 반도체만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가. 그러니까 뭐 TSMC도 최근에 어디 보도에서 나왔는데 우리 전체 웨이퍼 매출 중에서 자동차 반도체 웨이퍼 매출 중 2%밖에 안 된다. 네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 얼마 안 돼요. 2%밖에 안 되고 네.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굉장히 뭐랄까요 진입장벽이 높잖아요. 진입장벽이 높고 제가 알기로는 MCU가 뭐 자동차 한 대당 뭐 200에서 300개 정도 쓰인다고 하는데 그 수량 대비해서 TSMC가 가지고 있는 매출이 3%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정말 돈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. 돈도 안 되고 사실 그 신뢰성 기준도 굉장히 높고 동작 온도도 뭐 일반 컨슈머 제품 대비 더 낮은 온도 더 높은 온도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고 오래 버텨야 되고 또 오래 버텨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재고를 남기면 10년에서 15년 이상 네. 가져가기를 네.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요구를 원하죠. 하기 때문에 그거 사실은 창고에 다 쌓아놨거나 공정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을 쳐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게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 제일 유명한 회사들이 뭐 일본의 르네사스 뭐 유럽의 이제 독일의 인피니언 ST마이크로 뭐 NXP NXP 네덜란드에 네. 그리고 미국의 TI, TI. 뭐 이런 회사들 잘 하는데 매출이 지금 메모리 회사들이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사실 뭐 차이 많이 나거든요. 현격 좋아지긴 했는데 네. 현격하게 좋아졌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죠. 물론 그 회사들이 차 반도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, 아니지고 네, 일반 네. 종합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그 자동차 반도체의 부족의 어떤 원인은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물량을 확 줄인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직접 원인은 그건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돈도 안 된다. 돈도 안 된다.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동차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품목이 부족한 게 어떤 제품인가요? 지금 아까 팹라이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일 부족한 게 65나노에서 40나노 사이에 있는 MCU라고 합니다. MCU. 마이크로 컨트롤러, 그게 자동차용 컨트롤러. 지금 그쪽 공정, MCU 공정은 삼성전자도 한국에서 갖고 있긴 한데 자동차용은 안 하죠. 돈이 안 되니까. 돈이 안 되죠. 컨슈머 제품만 에이. 하고 있는데
자동차 제품 하는 데가 이제 그러니까 TSMC하고 UMC 다 미국 정부든 유럽 정부든 일본이든 간에 대만에 지금 SOS를 치고 있는 게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ECU가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ECU마다 MCU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다 들어가 있죠. 치면은 뭐 한 100여 개 이상의 그렇죠. MCU가 이제 차에 탑재가 되는 건데 지금 MCU가 없으니까 이제 뭐 차를 못 만들고 있다라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 거죠. 이 완성차 업체들의 인식도 좀 이제 좀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완성차를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이 약 2만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도체는 그 여러 가지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부품들을 소유하다 보니까 그 하나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또 그게 없으면 또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. 2만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? 못 만드는데 뭐 나사나 빠진 채로 내보낼 수도 없고요. 원래 작년에 코로나 때 와이어링 하니스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이 부족했지 않습니까? 그거 보면 사실 그냥 케이블이거든요. 네. 그 안에 뭐 앞에 뭐 라이트라든가 이런 다 케이블로 연결되는데 그게 대부분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던 부품이었는데 그게 없어서 또 생산 차질을 빚었었고요. 근데 지금 어쨌든 직접적 원인은 작년에 갑작스럽게 물량을 확 줄인 바람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도 그래? 그러면 우리 거기 안 할래 하고 이제 다른 걸로 돌려놨는데 지금 갑자기 모자라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해도 네.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. 시간이 걸리는 많이 거. 걸리죠. 그럼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? 지금 파운드리 업계나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빨라야 내년 연말 정도가 돼야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. 왜? 이게 리드 타임이 예전에는 26주 이랬대요.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돌아갈 때. 근데 지금 쇼티지가 나 있으니까 52주 뭐 이렇게 1년 한번 주문하고 나면 1년 뒤에 나온다는 얘기. 그러니까 빨라야 내년 연말이라고 하니까 지금 주문도 엄청 많이 밀려 있고. 네, 네.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태로 인하여 MCU를 포함한 자동차 내에 들어가는 부품,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의 가격 인상이 좀 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파운드리를 움직이게 하려면 돈도 안 되는데 그 각국 정부에서 좀 뭐 SOS를 한다고 해도 돈이 안 되면 계속 거기에 물량을 계속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.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왔는데 얼마 전 대만에서 대만 파운드리 업계에서 나왔던 소문 중에 하나가. 네. 경매를 붙이겠다. 경매. 사상 초유의 사태였는데 이후에 대만에서 해명 같은 걸 했어요. 파운드리 업체에서.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고객이 원했다. 고객사가 원했다. 그러니까 결국 돈을 더 얹어줄 테니까 우리 거 먼저 만들어 달라. 그럼 차값이 좀 올라가는 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. 실제로 중국에 우리가 잘 이름을 잘 모르는 MCU 업체들도 고객사들한테 돌린 통지문을 보면 최저 10%에서 최고 30%까지 MCU 가격을 인상한다고 다 뭐 통지서를 돌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주요한 주요 MCU 플레이어들의 MCU 가격은 그와 동등하거나 더 높게 올라갔겠죠. 참 근데 자동차 OEM들이 가격을 그렇게 높여주기도 쉽지 않은 것들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보면 5%가 안 돼요. 맞아요. 뭐 2% 네. 3% 뭐 이렇게 되고 잘 나와야 한 4%대 후반 정도 나오는 건데 그렇게 무작정 가격을 다 올려주기도 사실 쉽지 않고 요즘 나오는 차들 신차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디스플레이도 엄청 커지고 그쵸. 전장화가 엄청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? 그럼 그만큼 이제 또 자율주행 같은 그러니까 준 자율주행 기능들도 많이 탑재되고 하면은 안에 이제 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단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 가격까지도 올린다 그러면은 자동차 업체도 못 버티고 수익성 악화 수익성 악화되고 또 그걸 이제 못 버티다 보면 결국은 차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없다 이런 상황이 펼쳐. 니까 어쨌든 이 사태는 내년 연말까지는 계속 갈 것 같다. 올해 오늘자로 이제 나온 기사인데 옴니아에서 이제 얘기한 거 보면 1분기에 칩이 없어서 뭐 차를 못 만든 대수가 100만 대라. 100만 대. 원래 그 전에 추정하기로는 한 60만 대에서 70만 대 정도 못 만들지 않겠나 했는데 1분기에만 지금 100만 대를 못 만든다고 하니까. 하여튼 여러 가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업이익률을 이거 골드만삭스였던가요?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 10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0%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장화가 많이 진행되는데 거기서 또 수익성을 낮추게 된다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겠죠. 아무튼 근데 제가 반도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자동차 반도체는 지금 당장 뛰어들기는 되게 어렵다. 어렵죠. 아까 네,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. 가격은 뭐 일부 조금 비싸긴 한데 어쨌든 휴대폰 이런 거는 1년에 15억 대씩 팔리는데 그리고 또 교체 주기도 금방 짧잖아요. 그렇죠.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예. 하는데 자동차는
1년에 뭐 1억대도 안 되고. 1억대가 아니라 9천만 대, 8천만 대 사이 왔다 갔다 하지. 네, 가격이 좀 높다고는 하지만 그 퀄리피케이션 받는 것도 네. 너무 힘들고 신뢰성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안전해야 되니까 결국 그렇죠. 안전이죠. 잘못 작동해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막 그런 것, 또 재고에 대한 어떤 부담감, 또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또 컨슈머 제품에 있는 값에 있는 위치 고객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보다 훨씬 더 심한 값이거든요. 자동차 아, 굉장한 슈퍼값이죠. 자동차 업체는. 네.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반도체를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재미없는 시장이다. 쉽게 얘기하면. 그렇죠. 네. 재미없는 시장.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MCU 공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공정은 지금 셋업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저 다시 왔습니다.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한파가 불어닥쳐서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은 물론이고 뭐 인근에 있는 NXP나 인피니언도 지금 공장 가동을 멈췄다고 그래요. 전력이 공급이 안 돼서. 그래서 삼성 아까 앞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삼성 파운드리는 차량용 그 MCU나 이런 쪽은 아직 공정이 없어서 뭐 일부 전반적인 파운드리 업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는데 자동차 반도체만 본다면 인피니언 NXP도 지금 그쪽 공장을 셧다운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. 진짜로 갑니다. 고맙습니다.